저기는? 진구는? 저는 제 팬분들은 제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계세요. 아, 잘 마시진 못하는데 저도 그런 분위기나 술을 좋아해서. 진구는 무슨 뜻이야? 아, 저는 지금 이제 보배 진짜에 아홉 부자예요. 그래서 아홉 개의 보배라는 뜻인데 열 개를 채워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살아가면서 채운다. 채워라. 아홉 개의 보배라는 뜻이. 그렇지. 아, 이것은 먹방인가 화보인가. 먹는 모습조차 아름다움을 품은 믿고 보는 진구는 아버님 요리에 한입 한입 감탄하며 하와이에서 즐거운 화보 촬영, 아니 먹방 중이다. 안녕. 왜냐면 말이 필요 없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배우 아닙니까? 핫하지. 뜨거운 맛을 봐라. 형님, 호텔? 델루. 와, 그래도. 오, 현지 바로. 델루나. 호텔? 델루나. 델루나. 와. 이 화제의 주인공 되니까 2~3년 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눈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아, 제가 눈이요? 네 생각이 바뀌었어. 지금 야, 내가 해가 너무 세서. 아, 사람 대하는 태도가. 그래, 저 사람이 좀 잘 나가니까 이게 따랑따랑 하고 싶으니까 네 기가 죽어서. 아, 내 마음이 그랬어. 네 마음이서 그래. 친구는 아무 다 변화가 없어. 네가 변했을 뿐이야. 간사한 놈 같은 이라고. 전화에 간사한 놈이야. 근데 이제 리얼로 친구가 그냥 왕이 된 남자 같아요. 아유, 친구야 너무 반갑다. 하와이하고 진구하고는 어떤 연관이 인연이 있어? 저도 처음 와보긴 하는데. 아, 하와이 처음 왔어? 네. 근데 또 이 쿠알루아 렌치 일일 가이드 느낌으로. 쿠알루아 렌치를. 쿠알루아 렌치가 그런 어울이 뭐야? 무슨 뜻이야? 원주민어야? 긴 허리라는 뜻이고요. 원주민어야? 네,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긴 허리인데 용이 목. 그래서 이 용을 목. 이 사람들이 말해. 이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놀려? 너 언제 그런 뭐 그런 못된 버릇을 배워봤어? 고릴라가 있었구나. 어? 이건 저 처음 봤습니다. 형님, 요 고릴라가 산 똥입니다. 똥, 오. 진짜 리얼 똥. 이봐봐라. 똥 밟았다. 형님, 두 번째 똥 밟았어요. 상빈 이후에. 야, 사이 밟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선배님? 똥 밟으면 재수 좋아. 그렇죠. 와, 대자연의 장관이다. 와. 시원이 만나러 가시대. 시원이 알로와 임시완. 민정이 어제 파티에 들어가가지고 와인을 이제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 네. 저기는 진구는? 저는 제 팬분들은 제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계세요. 아, 잘 마시진 못하는데 저도 좋아하구나. 그런 분위기나 술을 좋아해서 왠지 오늘 느낌이 좋아요. 제가 아까 말 응가도 밟았잖아요. 그렇지, 얘가 또 밟았어. 진짜 그거 행복해요. 진구는 무슨 뜻이야? 아, 저는 지금 이제 보배 진짜에 아홉 부자예요. 그래서 아홉 개의 보배라는 뜻인데 열 개를 채워야 되잖아요, 선배.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살아가면서 채운다. 채워라. 그렇지. 진짜 한 번도 보이고 이렇게 형성되다 보죠? 예, 그렇습니다. 와, 이 바로 바다 미랭이. 바로 이렇게 도로 옆에 바다가 그치? 막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보던 바다 해변가 느낌이랑 다르네요. 저 멀리 크루즈선이 맞이하는 아름다운 해안 도로를 따라 달리면 도달하는 오아후섬 남동부. 와이키키 해변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북태평양의 절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왼쪽에 보시면 한반도 지도마을이 있어요. 맞아. 완전 딱 보였어요. 한반도. 딱 보이네. 아니 시원아, 저 뒤쪽에 제주도. 오, 제주도 있어? 제주도 저기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떨어진 곳이 제주도. 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잘 보시면 오른쪽에 태백산맥 쪽에는 또 길이라서 지겨워요. 그러게요. 이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라에서 허가해준 길로만 지나치다. 그러면 아, 그래, 그렇게 한반도 형태로 만든 것도 아닌데 우연에. 예, 우연이. 야, 왼쪽으로 오면 올수록 더 한반도 같아. 그러니까. 그지? 예, 진짜. 딱. 야, 이거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부산인데? 여기로. 부산 딱 표시가 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기 들어가서 이제 띵동한 꽃 꽃인 거죠. 저기서 우리 띵동 하는 거. 와, 이제 좀 실감이 난다. 저 마을에서 성부를 봐야 돼. 그러면 형님, 이렇게 합시다.
막내잖아. 어. 원래 막내는 큰형 하고 가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 원래 둘째, 셋째가 너한테 받으라고. 그래, 그래, 그래. 팀을 짤때 시간 어때? 그, 나 원래 안 하려고 했었어. 그, 아까 그 얘기할 때 보니까 얘가 다른 얘기 막 하더라고. 질문을 많이 했어. 보면서 내가 생각했어. 아, 저 친구가 오늘 안 해야겠다, 내가 오늘.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네. 한반도 필리핀에서 카푸르 만들어봐 함께 주세요! 실례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 분이세요? 네. 이경규라고 합니다. 코미디언. 아~ 네, 안녕하세요, 여진구. 여진구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끼 입쇼라고 프로그램 아시죠? 오 마이 갓, 잠깐만요. 자기야! 하와이, 특, 하와이 특집으로. 예, 저희 집. 네. 근데 어떻게 한국 사람, 여기 저 사는 데 어떻게 알지? 아, 옆집에서 이 집을 가라고 했나 봐. 자기야! 어머,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제발 좀 나와, 자기야. 자기야. 안녕하세요. 누가 숟가락 들고 오셨어? 어. 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배우 네, 여진구 씨. 나 이경규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어, 들어오세요. 아, 죄송한데. 네. 5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식사 안 하셨죠? 안 했죠. 아, 그래요? 그러면 5분만 좀 치우세요. 5분만. 오케이,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한 시간 동안 돌아다녔어요. 저 꼭대기 있잖아요. 저 꼭대기 어디예요? 북한에 저 밑에 쭉 뛰게 들었어요. 세수 좀 하고. 예예예. 무서운. 예, 무서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와, 야, 친구야. 친구야, 해냈어. 친구야. 예예예. 예, 예. 예. 선배님. 야, 물 좀 줘. 아, 감사합니다. 자. 아우, 힘들어. 고생하셨습니다. 난 될 줄 알았어. 아, 정말요? 선배님, 아까 저한테. 아까 저희 계속 아까 똥은 그냥 밟은 똥인가 보다 그랬었는데. 뭘. 네가 밟은 똥이야말로 최고의 말똥이지. 보통 저녁에 어떤 메뉴를 드세요? 저녁에요? 밥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뭐 파스타 같은 거 먹을 때도 있고. 저희 남편이 밥을 요리를 근데 진구가 네. 진구가 또 요리를 잘해요. 아, 진짜요? 네. 네. 좋아. 아, 진짜요? 저도 좋아요. 이거 먼저 하고. 아, 칼질 잘하시네. 미국에서 대학생활 하시면서 다 배운 요리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호텔 경영학 전공해가지고 네. 하와이 대학교에서 네. 그 이런 클래스가 몇 개 하긴 해요. 아. 그 필수 과목으로. 네, 뭐 레스토랑 매니지먼트, 호텔 매니지먼트, 뭐 트랜스포테이션 네. 매니지먼트 다 같이 배우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고. 그냥 살면서 이게 재미붙어가지고 아. TV에서 많이 보니까 그리고 아, 그렇죠. 네. 요리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하는 거 좋아해서 네 제가 최신 드라마가 호텔 지배인이요. 아 진짜요? 저는 뭐 아무 상식 없이 와. 지식 없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저도 그래서 아, 저도 대학 호텔. 졸업하고 첫 잡이 호텔이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와 그걸 처음 보는. 어? 이거는 그 샐러드 드레싱 아. 구아바. 아. 네. 완전 아버지 진짜 코스 요리, 코스 요리 왜 이렇게 잘하세요 요리를 아. 너무 잘하시네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손에 딱 네. 이거 있네. 그렇죠. 자주 하는 것만 하는 네. 거예요 지금. 드디어 먹는구나. 중국 어때? 지금 기분이? 지금 먹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샐러드 기가 막히네. 빨리 주세요. 어. 와 이거 왜 좋네. 잘 먹어요. 네. 이것은 먹방인가 화보인가.
먹는 모습조차 아름다움을 품은 믿고 보는 진구는 아버님 요리에 한입 한입 감탄하며 하와이에서 즐거운 화보 촬영, 아니 먹방 중이다. 설마 했던 하와이에서 한 끼가 현실로 이루어진 꿈만 같은 저녁 시간. 오늘 집회하는 건가 했었는데 선배님이 역시 막 뛰어다니시면서 벨 누르시고 해서 오늘 결국 이렇게 또 마침내 또. 감동이에요. 한 끼 주소라 적혀 있습니다. 와, 딱 보관하셔가지고 좀 놀러 오시면은 자랑해. 같이 자랑. 진구 배우가 따로. 캔들, 캔들이에요 근데. 어. 네. 모양 캔들하고 카네이션 캔들. 와, 감사합니다. 와.